아이 낳으면 2천만 원씩 지원하겠다. 또 아동수당도 대폭 늘려서 보편적인 복지를 실현하겠다. 이거 어느 정당 정책일까요? 그동안 이런 정책을 퍼주기, 포퓰리즘이라고 비난을 해왔던 자유한국당 제안입니다. 갑자기 왜 달라진 건지 최고은 기자가 설명을 해드립니다. 출산장려금 2천만 원을 일시 지급하는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심의 방향을 밝히면서 한국당이 이른바 출산주도성장 2탄격의 제안을 내놨습니다. 임신하면 병원비 등으로 쓸 수 있게 한도 200만 원 카드를, 아이 낳으면 2천만 원, 아동수당은 초등학생까지 대상을 늘리고 액수도 30만 원으로 높이자고 했습니다. 퍼주기식 복지는 재앙이라며 선별적 복지만을 고집해온 한국당이라 기자들도 반신반의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여러분들 퍼주기라고 보지 마십시오. 우리 국가의 존폐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거의 무리였다고 봅니다. 한국당의 변심에는 최근 서울대 의뢰에서 받은 위기진단 보고서가 작용했습니다. 특히 여성과 복지 이슈에서 불충분하고 매력도 없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진보 진영보다 더 파격적인 복지 이슈를 던지겠다는 겁니다. 이번 제안을 실행하려면 당장 내년에만 7조 원 넘게 드는데 공무원 증원, 남북 경협 관련 예산을 깎아서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대여 공세도 염두에 둔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출산 주도 성장 때보다는 제안에 현실성이 있다며 국회에 생길 저출산 TF에서 논의해보자고 답했습니다. SBS 최고은입니다.